번식해 잡초들아. 어 진동쇠 쎄쎄쎄쎄쎄 진동쇠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우와 으아 쪼꼬쪼꼬 병 병원에 병원이 좋아요 선배 쪼꼬쪼꼬쪼꼬쪼꼬 노르르르롱 동물에서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동물에서부터 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면 눈 떴지 바로 동물에서 켜요 그래서 침대 베개 옆에 닌텐도가 있어야 돼요 항상 놓고 자거든요 저 진행을 좀 했어요 아니 좀 해도 별거 아니야? 이제 내일? 아마도 내일은 완전히 그게 될 거예요 아 10시 넘었네 이제 내일은 완전히 마을회관을 만든대 그래서 내일은 마을회관 일을 못한대요 돈 넣고 뭐 그러는 거 그리고 방 리뉴얼 좀 해야겠다 이 뭐야 뭐야 진짜 센스 없는 사람이 집 만들었어 수납 깡통? 돈 다 일단 입금해놓고 존버해야겠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나뭇가지 필요해 마지막 나뭇가지 필요할 것 같다 하나 꺼내고 이거 수납하고 이따 낚싯대 하나 만들자 옷 만드는 거요? 알죠? 그 도트 찍기요? 어 난 못해 아 편하다 진짜 힐링을 좀 할까요? 제주도 여행 것처럼? 아 비 온다 야 비 오잖아 이렇게 된 게 안 되지 비 오는 날에 희귀 물고기들 생겨요 막 실리켄스 청새치 다랑어 저 다 잡았어요 오늘 안녕 아, 내가 너같이 생긴 친구가 좀 있어 하얗고 좀 통통한 그리고 눈은 그윽한 뭔가 아는 사람 같네 이것 봐요 실리켄스 신갈치 실리켄스 청새치 멋지지? 비가 오더라고요 와 실리켄스 용 같다 무슨 지느러미가 몇 개가 달려있네 네 너무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할 거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거나 해 진짜 그냥 애니띵의 날이야 애니띵 아무거나 해도 되는 날이야 왜냐면 진행을 하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돈나무부터 만들고 그 돈나무 아시죠? 황금 땅 하루에 하나 빛나는 거 거기다가 99,000벨 넣었어요 내일이면 하나 자랄 거예요 미꾸리 그리고 아 옷을 너무 트랜스젠더처럼 입혀놓은 것 같아 너무 남장 여자 여장 남자처럼 입혔어 제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뻐서 입혔어요 전 남자니까요 그리고 여기 아 좀 곤란하다 이건 여기는 다 좀 속가내야 돼 옷도 꺼놓고 맞네 여기는 좀 곤란해야 돼요 곤란해서 곤란해야 돼 100원짜리 오렌지 나무를 몇 개를 세운 거야 여기다가 이거 다 자라는 거 보고 다 가지 치자 다 베어 넘기고 그 외부 과일로 놓쳐 이건 제가 재밌어 사는 거예요 아시죠? 뿅 난 재밌어 난 너무 재밌어 난 내가 너무 좋아 아 점도 다섯 개 흙 다섯 개 나왔다 흙 다섯 개 어떡하지? 여길 어떻게 리뉴얼하지? 대책이 안 쓰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어제 그 낚시노가다 방송에선 그 바지락 다 캐고 미끼 만들고 뿌려서 낚시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더라고 오늘은 낚시노가다 해도 아! 랄랄랄랄라 낚시노가다 해도 그 바지락으로 물고기 얌얌이밥 안 만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도 다 걸려 그래도 실리켄스 청새치 다랑어 다 잡혀 신갈치 다 잡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좀 더 편하긴 하겠죠 낚시할 때 그 바지락으로 물고기 냠냠이밥 만들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도 되더라고 뉴뉴 뉴 아 왜 이렇게 입질이 길어 거슬려 너무 짜증나게 입질이 길어 막 손 움찔움찔해요 아 막 움찔움찔하게 돼 네 아 떡밥 그래 떡밥 안 만들어도 실리켄스 청새치 신갈치 다 잡았어요 뭘 위해서 그 노가다를 한 거야? 아 비 오는 날엔 가자미 확률이 엄청 높아지나 비 오는 날엔 가자미가 엄청 잘 나오네 불쾌하리만큼 잘 나와 저기 달팽이 있다 달팽이 귀여워 달팽이 귀여워 뇨 뇨 주워깽이 아 진짜 150원밖에 안 하는 거 노력값이 더 나간다 달팽이 떨어져 엥 들어왔어 아 귀여워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되네 와 진짜 사실적이다 근데 뇨뇨뇨
이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데? 이거 퉁 치면, 아, 떨어졌다. 달팽이 떨어졌다. 아, 이거 이제 캐볼까? 제가 딱그 조개 하나를 묻어놨어요. 조개고요. 진짜 조개네. 조개구나. 왜 그랬을까? 꺼내놓자. 꺼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조개 다 가져놔서 팔자. 조개 그게 될줄 알았어요. 조개 화석. 하루 지났는데 안 되네. 하루가 안 지났나 혹시? 불쾌하다. 여기 있는 거면 뭐 잉어 아닌 붕어죠 뭐. 잉어겠지? 잉어. 잉어.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잉어 잉어 잉어. 왜 멋있다고 하지? 잉어 잡으면 왜 멋있다고 하죠? 그건가? 일본에서 잉어 벽화, 잉어 그림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잉어가 그돈 가져다주는 미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잉어 멋있다 그런 건가?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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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철갑상만 쓸지도 몰라 저거. 저기서 저 한번 잡았거든요. 나얘볼 때마다 생각나. 이렇게 생긴 친구가 꼭 있어요. 하얗고 눈 되게 그윽하고 약간 통통이한 편. 이런 친구가 꼭 있어. 근데 얘왜 말끝이 항항 하는 거야? 너무 야하지 않아? 항항 항. 너그 조금 검열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말끝에 신음소리 붙이는 거 너무 야했어. 경고야. 아, 보고 싶은 대로 볼 거예요. 제집 이쁘죠? 이 플라멩고, 수컷 플라멩고. 그래, 여기 이렇게 대나무집, 대나무길, 대나무길 이렇게 있고, 쓰레기 더미 언젠가 만들지 않을까 해서 쌓아놨고, 죽순을 잔뜩 씹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번식하지? 대나무는 어떻게 번식하죠? 죽순은 또 어떻게 구하지 이제? 대나무 깡깡깡 나무 도끼질 해도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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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 일단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리고 이것도 다 자랐네. 자페 동숲 전작엔 그 진주조개라고 하나 있거든요. 조개인데 천 얼마짜리 조개 있어요. 진주조개 여기서 아직 못본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일단 아 여기 박물관이구나. 쫀쫀쫀 돈돈돈돈돈. 여기에 이제 물건 다 처분할 거 모아놔야 되니까. 아 이게 신의 한 수다. 여기 전봇대 둔 거. 너무 잘했어 센스. 잉어 놓고 다 진열해 놓고 내일 다시 팔아야겠다. 자랑할 가치가 없다 이거. 뇨. 아 이쁘다. 참 힐링되고 좋다. 오늘 내내 비 오네. 아 참고로 제 실리캔스랑 다랑어 이런 건 아, 그딴거 모르겠다. 실리캔스는 비 오는 날 잡았어요, 아무튼.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안 잡히고, 오늘 한 10분 만에 잡았어. 비 오는 날에 잡히나봐요, 실리캔스는. 그것도 좀 노려봐야 돼요. 이 물고기가 비 오는 날에 생기느냐, 아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 뇨, 뇨. 아예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쵸. 어제부터 엄청 노력했는데. 어디를 좀 돌아볼까? 아, 그리고 나 뭐, 오늘 마일리지 계속 안 하고 있다. 자꾸 까먹네. 목재 퍽퍽이, 고가품 매입. 아, 고가품 매입은 하나 하자. 뭐였지? 오늘 새 집인가 그거였는데. 아, 그러면, 지금 빨리 차라리, 내 오렌지 나무를 이제 몰아낼 시간이야.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뺄 시간이에요. 오렌지 나무 다 캐고 이제 슬슬 한 내일부터 자랄 특산 그 외국 외부 음식 외부 과일들 세울 자리를 좀 마련하자. 도끼 준비! 후죽고. 그리고 이제 이곳엔 다 내일 새로운 뭐 체리나무 체리나무밖에 없다 생각해보니까 다 심어야 돼요. 후죽고. 저 마일리지 2,000원인가 1,800원짜리 케이스 바꾸기도 했어요. 잘 보면 휴대폰 케이스에 달라요. 근데 이거 잘안 보이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천 얼마씩 됐는데. 뚜두두두두 뚜.
과일 매입.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그거 해야겠다. 풍선, 풍선, 풍선! 그거 해야겠다. 돈 아깝지만, 20% 아깝지만, 매입함에 넣어야 돼. 과일은 됐고, 이제 목재 만들어가서, 3장 만들어야 돼요. 오늘 고가 매입품이 그거더라고요. 뉴뉴뉴뉴뉴뉴뉴뉴뉴 넘어가지 마! 뉴뉴뉴뉴! 5,000원! 야, 나도 이런 일 있었으면 좋겠어. 하늘 보고 다니다가 풍선이 떠 있어서 추락시켰더니 5,000원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면서 돌아다닐 자신 있어. 뭐뇨, 뭐뇨, 뭐뇨. 목재 7개 해서 3장을 만들어야 돼. 3집인가 3장. 충분하다. 메이, 아닌가? 목재, 목재. 3집, 3장, 3집. 목재 8개. 이거 다 모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과일나무 찾자. 뇨뇨뇨, 여기 되게 많아. 뇨뇨, 뇨뇨, 뇨뇨. 대박이다. 이거 다 캐가면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심었구나. 이제 여기 다 이제 새로운 나무들 심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일리지 섬 투어를 10번가량 갔는데, 오렌지 나무랑 체리 나무밖에 못 봤어. 딴 나무는 왜 없지? 왜안 자라지? 북반구, 남반구 보정 있나? 그러니까 섬 투어로는 모든 과일을 채울 수가 없을까요? 사과나무, 배나무 못 봤어. 복숭아랑 오렌지밖에 못 봤어요. 복숭아, 오렌지, 체리. 왜 나머지는 없을까? 이상해. 뭐냐? 도끼 수명 다 하겠는데 이거? 진업진? 저처럼 하는 거죠 뭐. 섬 투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닌가? 섬 투어에서도 안 나오는 나무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얻으려나? 저도 진업진이라. 나 마음 아프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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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과일은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사과나무 갖고 싶은데.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뭐 그런 거. 경제 살리자. 끝났지? 쇼핑 못하지? 됐어. 이 정도면 돼. 귀찮아. 저 친옥집 맞아요. 아시면서 그래. 보는 분들은 알거 아니에요. 친옥집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어. 어쩔 수 없거든. 마음 아프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런 걸. 고가품 매입이나 하죠. 고가품 하나 만들고, 뇨! 너한테 말걸 필요 없다, 야. 나 돈. 이거 입금 맞아. 아니지! 아니지, 내일 A팀 못 쓰니까. 다 빼! 다 출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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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당했다. 해킹당했다! 아니구나. 오늘 99,000원 출금하고 돈나무에 묻었구나. 아니, 온라인 멀티도 안 되는데. 해킹당했다고 했어. 완전 멍청이야. 3장 하나 만들고. 아니, 내 통장에 돈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생각해보니까 다 뺐었어. 멍청이. 너구리 안녕. 3장 팔고, 과일 10개 팔고, 주민 인사? 뇨뇨뇨, 여기 누구 있나? 누구 집이지? 그 펭귄이 집 같아, 펭귄. 귀요미. 펭귄! 뇨뇨뇨. 이야기 알았다. 맞아. 야, 미안한데 좀 이거 조금만 안 돼? 아니 알겠는데 그 야야 저거 좀 꺼줘. 야 저거 저 떨렁 덜렁덜렁거린 거좀 꺼줘. 나 거슬려 죽겠어. 아니야, 네 집인데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신경 거 쓸리냐. 오지랖 오지네. 남의 집 와서 저 소리 나는 거 신경 거 쓸린다고 끄려고 해. 청소기로 있다. 근데 진짜 이쁘다. 아, 램프? 친구 집에서 뭐 만들 수 있다. 목탁 만들 수 있다, 목탁. 하나 만들자. 야, 이쁘다. 목탁 하나 만들어서 집 앞에 놓자. 아, 그래. 내그 대나무 숲에다가 사당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사당. 거기서 목탁 놓고, 방석 놓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나 이거 2층 침대 너무 좋아요. 펭귄이 집 너무 이쁘다. 이번엔 왜? 귀여워. 아, 이거 구조 너무 이쁘다. 2층 침대 진짜 인테리어 최고다. 꽁꽁이. 아, 앉은 거 봐. 앉은 거 봐. 아, 펭귄 앉았어. 코스튬 파티? 섹시 란제리 아니면 본디지 그런 거 없어? 검은 고양이. 어른스럽다. 나 어른스러워. 아, 너무 귀여워. 앉은 거 봐. 아, 시끄러워. 야, 너무 시끄러워. 야, 너희 집엔, 오! 와, 창문 봐요. 창문에 비 맺히는 효과 있어. 아, 바닥에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엽다. 펭귄 발. 진짜 귀엽다, 이거. 아, 이 거슬리는 소리가 저건가? 저, 이, 얘 소린가? 저 진짜 운동 소린가? 맞네. 띵띵띵띵 거리는. 안녕. 아, 나도 옆에 앉는다 기능 없나? 쟤한테 침 뱉는 거 아니지? 아, 저 앉은 거 진짜 너무 귀여웠어. 방금 너무 심쿵이었어, 이거. 여기 꽁꽁이 집. 여기는 자고 있대. 토니? 토니가 누구야? 누군데 우리 마을에서 자고 있는 거야? 누구지? 이사오네인가? 안녕. 내가 준 소라게 여기 있다. 내가 소라게 줬는데 여기 걸려놨다더. 아, 귀여워. 뭐 만들어? 뭐해? 아이언 가든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 오토바이 타니 너? 남자 취향이 있네. 만드는 법 알지?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있나 친구한테? 신기하다. 줄 수가 있나 그럼 이걸? 어떻게 줘? 아, 편지로 보내야 되나 혹시? 번거롭네. 갯장구 잡기 캠페인. 갯장구가 누 뭐야? 어딨던 거야? 갯장구. 아, 바위에 붙어 있는 걔네들. 바다에 있는 그 바위에 있는 빨빨이들. 빨빨빨빨빨. 그럼 내가 지금 얻은 그 DIY를 이 친구한테 줄수 있나? 오, 야 친구 왔어. 둘이 뭐야? 갑자기 왜 둘이 여기 있어? 아, 쟤 앉은 거 봐.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줄수 없어? 어떻게 주라는 거야? 그냥 알아서 쓰고 그래라는 건가? 아, 귀엽다. 미쳤다. 우리 집 아니지만 말이야. 아, 너무 귀여워. 땡글 안에 둘이 여기 또. 둘이 혹시 그건가? 나보고 쪼꼬뽀야 눈치 있으면 나가야지. 이거 아니지? 너희들이 솔직히 말해봐. 야! 야, 이거 전체 이용가야, 이 녀석들아. 아, 나갈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둘이 가져. 아, 둘이 해? 둘이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내가 끼우면 안 되지 여기서. 미안. 잠깐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비 너무 오는데 잠깐 친구 집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아, 여기 누구 집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그 펭귄이 집이구나. 펭귄이 잘 있니? 펭귄. 둘이 뭐야? 뭐지? 되게 어색하게 서로 아무것도 안한척 하고 있어서 지금. 잠깐만. 크리스도 놀러 와 있어. 그래 보여. 둘이 뭐 하고 있었어? 둘이 똑같은 타이밍에 여기 놀러 왔다고? 그러니까 눈치 없이 왜 왔어 이거야? 크리미네 집에 세 명이 모였어. 세팍타클을. 세팍타클 알아요? 일종의 풋살 뭐야 그거? 아무튼 그런 경기예요. 네트랑 공 차는 거. 이상해 너희들. 내가 예의주시한다. 언제 수시로 들어올지 몰라. 합숙을 하고 있어. 다음에 얘네 집에 그 2인용 침대를 놔두려는데 해야겠다. 친구 집에 다 2인용 침대를 놔줘야 될것 같아. 뭐 전체 이용가니까 안 그러겠지만요. 이거 얼마야? 똥값. 그리고 이거 팔아야 돼요. 이번에 특가니까. 별로 안 비싸. 한 1200원, 한천 얼마 하나 보다. 과일 팔고, 쓸데없는 거 팔고, 그리고 잡초. 됐다. 이러면 일일 퀘스트 두개 깼죠? 뇨? 뭐야, 고가 매입 아니었어? 내가 한거 뭐였어? 뭐지? 오늘 고가 매입품 뭐야? 어? 아, 끝났어. 아, 고가 매입품 끝났어. 오늘의 고가 매입품 끝났어. 아, 새집 아님 새장이 제 기억에 오늘 고가 매입품이었는데 확인 못하고 끝내버렸네요. 새집 아니었고, 새장 아니었고, 아닌가? 고가 매입품이 끝났을 리는 없는데, 새집 아님 새장 맞는데? 새 집을 만들어 오죠. 목재 두 개로 새 집을 만들어 와. 새 집?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야 이거 팔아. 야 이거 팔아 팔아. 누구 거야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이거로는 인정 안 돼? 아 목탁이구나. 팔아 팔어 팔어. 설마 설마 너굴 상점 매입함은 아. 아, 막혔어요. 막혔어요. 상점은 문 닫았고. 고가 매입품은 뭔지 모르고. 끝났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 친구 집 앞에 있는 새 집을 내가 마음대로 팔아버렸어. 다시 만들어주죠. 뭐야? 뭐 떨어졌는데? 예의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에이, 나쁜 짓 했네. 목재 두 개만 가져오면 되죠, 새 집.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새집 말고 새 장을 만들어줄까, 차라리? 아, 둘다 만들어주자. 집 너무 안 이쁘다. 내집 진짜 너무 안 이쁘다. 새집 아니면 새 장을 만들어주자. 목재 둘. 목재 10개. 아, 좀 아까운데? 목재 10개. 야, 이제 30개인데? 아, 아까워. 아, 후회되네. 아, 주지 마. 괜히 내 자원 쓰고 주지 말까? 아니다. 그러긴 또. 정 없으니까. 목재를 많이 캐자. 미안해.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친구들의 물건까지 잃어버렸는데. 아, 아깝단 말이야. 그냥 나무나 좀 캐죠. 나무 캐서 목재나 잔뜩 만들자. 언젠간 쓰이겠죠. 아니,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만들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정신이 너무 오락가락해. 새장. 새장 하나 만들고, 새 집도 만들고, 앞에 같이 두자. 친구 물건인데. 궁금하다. 만약에, 친구 집 앞에 있는 친구 개인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 팔아. 그러면, 아, 호감도 감소하나? 부정적인 거 쌓이나? 카르마 같은 거 쌓이나? 모르겠네. 어리숙한 공예인. 공공의 연예인 그런 거겠지? 이 친구 집이지. 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나무가 좀 조형을 해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마자 돈을 줬어. 꼭 나무가 이건 날 해치지 마라고 말하면서 돈준것 같아. 아 근데 미안한데 이건 너무 안 이뻐. 경관을 너무 해쳐. 따라서 얘네를 좀 쳐내자. 뿌죽 뿌죽 뿌죽. 아 깨끗해. 아주 마음에 드네. 시원하다. 야 이렇게 좋은 곳을 가리고 있었네 그동안. 3장. 오오오오 미안해 미안해. 오새 미안해. 안에 새가 있어. 새는 내가 안 만들었는데.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새도 별매 비매품으로 줬어. 아니 같이 줬어. 묶음 상품이었어. 사실은 나무새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두개 같이 놔주자. 아니요. 잠깐만. 네 친구야. 뭐 둘이 상호 교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쁘다. 그리고 여기 어디에 있는? 아 그래 여기 이쁘다. 여기에 세키로처럼 나무숲의 목탁, 대나무숲의 목탁, 완전 세키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목탁 칠때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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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종이 상자는 좀안 이쁘니까 말고. 대나무는 어떻게 번식시킬까? 대나무 번식 알아야 될 텐데 이거. 그리고 과일 죄다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또 과일 쌓아두죠. 근처에 두기. 그리고 높은 물가도 좀 가보자. 높은 물가에서만 잡히는 희귀 물고기가 또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잡았네요. 이런 거 아닐까? 으뿌뿌뿌뿌. 얘 보면 참 낚시에 되게 집착하게 돼요. 이거 내가 캔 바위일까? 캤겠지? 뭔가 낚시로 그 당시에만 얻을 수 있는 물고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더라고. 얘좀 크다. 크림 패스. 얘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차단하면 안 되나? 배스는 너무 이제 잡기 싫어. 내가 배스 잡을 짬은 아니지 이제. 갯장구 저기있다. 갯장구 잡고 오자. 미꾸리 갯장구. 하하. 못 잡았어. 야, 이걸 못 잡았어. 에임 완벽했는데. 여기도 있어. 뇨뇨뇨뇨뇨뇨. 미쳤어? 왜안 잡힌 거야? 왜안 잡힌 거야? 잠깐만. 쟤좀 실루엣 큰데? 내 믿어봐도 되니? 물고기, 너는 비싼 애라고 믿어도 돼? 농어구나. 진동만 봐도 알겠어. 농어가 페이크 잘 줘요, 얘가. 자꾸 자기가 비싼 물고기로 보이게 해. 실상은 잡어 중 잡어인데. 동물에서 뺏어. 야, 여기 누가 삭발하고 갔네. 두발 규제가 심한가 보다, 여기 나무들은. 다 바짝 밀렸네. 다시 갯장구나 얻으러 가죠. 나무도 다 따? 아니야, 이거 필요해. 구분해야 돼요. 아니야. 아씨, 판단 못하겠다. 뇨뇨뇨. 아, 넌 가. 너는 별로 안 잡을 거야. 너 잡고, 안 잡고 싶어. 그리고, 안녕. 내 친구 중에서 꼭너 같은 친구 있어. 눈 그윽하고 하얗고 약간 통통이. 어디선가 자꾸 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 쟤 지금 앉았어, 저기? 귀엽게? 아니구나. 옷이 이쁘다. 무슨 일본식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네? 갯장구 있다. 빨리. 이번에 잡아야 돼. 이번에 잡아야 돼.
뉴뉴뉴 준비. 하나 둘 셋. 으이부부 잡았다. 갯짱구 갯강구구나. 이름도 틀렸네 하물며. 잡초 20개. 근데 잡초 이제 안 자랄 것 같아. 잡초가 이제 2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지? 잡초도 아껴놔야 되나? 왜 안 물어? 아 왜 안 물어? 여기 아니야. 잡초 어떡하죠? 잡초 번식시켜야 될 것 같아. 번식해 잡초들아. 어 진동쇠! 쎄쎄쎄쎄쎄! 진동쇠!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우와! 으아! 미친 말이 돼? 벌써 셀레켄스가 말이 돼? 와 미쳤다. 진짜 그냥 길 걷다가 실레켄스 잡는구나. 이야 이게 진짜 동물별로 진동 다르게 해놓은 거 신의 한 수야 이거 물고기. 실레켄스 바로 기부하자. 와 미쳤다. 방금 와서 윙 소리 들리지 않았나? 무섭게. 와 실레켄스를 잡네 내가. 그것도 그냥 산책하다가. 실레켄스 이거 흔해 빠진 놈이었구만. 비 오는 날이면 잡을 수 있는 거였구만. 별거 아니었구나. 순간 낚싯대를 들이우길 잘했다. 그냥 농어인 줄 알고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또 진짜 동물의 숲이 진짜 잘 만들었어. 물고기 크기로 구분할 수 있으면 제일 큰거 빼곤 다 걸을 줄 아니까. 그냥 농어부터 사이즈가 다 똑같아 사실. 얘가 농어일 수도 있고 실리켄스일 수도 있고 넙치일 수도 있어요. 농어야 근데 진동 보니까. 나또 진동 전문가지. 바이브레이터 마스터 쪼꼬뽀. 이 진동만 느끼면 무엇이든 알수 있어요. 살아있는 진동기. 끔찍하다. 실리켄스 이거 기부하고 올까? 징그럽게 생겼다. 무슨 지느러미가 잔뜩 달려있는 것도 신기하고. 갯짱구가 제일 큰 거구나. 아, 신갈치가.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일단 기분하고 오죠. 낚시, 조개 10개 팔고. 뇨뇨뇨뇨뇨. 기부하기 전에 낚시 조개 10개만 팔아. 뇨. 뇨. 3, 4, 5, 6, 7, 8, 90! 딱댐, 딱댐, 딱댐. 이 뮤렉스 조개도 있네. 이것도 팔지 뭐. 3,000원 아깝다. 아, 좀 아깝다. 제가 문득 궁금한데. 조심스럽게 농어. 개싸 진짜. 싸도 너무 싸. 오 철광석 목재 미꾸리. 이건 얼마일까? 그냥 갯짱구 팔고. 솔직히 진짜 궁금하다. 실리켄스 12,000원. 이게 20% 떼먹었으니까 원가는 그럼 한 2만 얼마 하네. 또 그렇게 비싼 거 같진 또 않네. 아무튼 좋은 게 어디에요. 좋은 거지. 기증하자. 실리켄스 어떻게 기증할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얘가? 아, 뿌뿌뿌. 실리켄스 기증하러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들려오는 실리켄스로군요. 그렇습니다. 설명이요? 당연하죠. 그거 들으러 왔어요. 공룡시대 훨씬 전부터 살고 있었던 심해어입니다. 하긴 어쩐지 모양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아, 멸종된 줄 알았대. 근데 엄청 사실 살아있던 거지. 그래서 많이 놀랐구나. 실라켄스 생태에 대해서 아직 베일에 쌓여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살아있는 화석의 대표. 나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쪼꼬뽀도 살아있는 화석의 대표다. 아니지.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화석인 거지, 사실. 이게 다야. 그럼 온 김에 한번 보고 가죠. 우리 실라켄스 어떻게 생겼나. 또 제가 기증한 제 자식 같은 아이 아닌가요, 실리켄스? 내 자식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고 가자. 심해어 섹션에 있겠죠, 심해어 파트에. 와 이쁘다. 언제 봐도 이쁘다 이거는. 여기는 뭐 여름 물고기 들어가나? 열대어 같은 거? 아직 못 잡는? 지금 계절에 못 잡는 거 들어가나? 멸치 다랑어. 멸치 다랑어 전갱이. 청새치인가? 청새치 내가 안 잡았나? 실리켄스. 실리켄스 보러 왔어. 아 근데 뭔가 희귀한 거에 비해서 뽀대가 안 산다. 아니 희귀한 건 알겠는데 썩 그렇게 우아스럽진 않아. 그냥 심오네 하고 가게 돼. 미안해. 좀 비극적이다 야.
오징어구나. 내 앞에 있는 조그만 게 뭔가 했더니. 이뻐. 철갑상어 잡은 것도 참 뜬금없는 한 수였어. 뜬금없이 제 뜬금없이 철갑상어가 나왔어. 뭐더 잡을 수 있는 거 없을까? 비올 때만 잡을 수 있는 거? 너무 성과가 없다. 실리켄스 두 마리, 청새치 하나 너무 성과 없다. 더큰걸 낚아야겠어. 더큰 물고기를. 아니 더큰 곤충이라던가. 제 생각엔 열대가 되면 신기한 풍뎅이류가 야자수에 엄청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모아야 돼, 여름에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4월까지는 봄이라고 하겠죠? 12, 1, 2가 겨울, 3, 4, 5가 봄. 3, 4, 5, 6, 7, 8을 여름이라 하겠죠? 그럼 아직 시간 되게 많이 남았다. 그냥 큰 입에 쓰겠지? 여기서 잡히는 대단히 물고기는 없겠지? 뇨. 뇨뇨뇨. 뇨! 베스 베스 베스. 김빠져. 의욕이 확 사라져. 낚시하다가 베스 하나 잡히잖아요. 기분이 확 식어요. 달팽이. 달팽이 하나 잡아둘까? 비 오는 날이면 오니까 이 하나 잡고. 뇨뇨뇨. 내 집에 뒀자. 키우자. 아, 귀여워. 눈 꾸물꾸물거리는 거 봐요. 아, 근데 말 미친 거 같아. 사이코패스야. 달팽이 요리나 해 먹을까? 이러고 있어. 이건 좀 너무했다. 아, 이거 너무 인테리어 너무 못했다. 상이 좀 많아야 되는데. 상이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잘못 넣네. 바다 한 바퀴 쓱 볼까요? 뭐또 대단한 큰 물고기가 있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못 잡은 여름. 내가 못 잡은 봄 물고기가 더 있을까요? 내가 못 잡은 3월달 물고기? 아! 아, 미안해. 벌써 땡겨버렸어. 지금 그거는 거대한 물고기였겠지? 근데 내가 잘못 눌러서 뛰어가지고 놓친 거겠지? 화가 억울해졌어. 뇨? 농어구만. 가자미거나. 한 무는 입질 한번 느껴볼까요? 진동의 세기로. 농어구만. 농. 그리고 어차피 DIY 1회가 있으니까 삽으로 그걸 다 캐가죠. 전복을. 전복이래. 바지락. 그리고 세개 그냥 DIY 만들고. 뇨! 만들어야 되는데. 삽은 단단한 목재와 철광석입니다. 다 외워버렸지. 잠자기 좋다. 딱 잠오기 직전이네. 단단한 목재. 딱 30개요? 아, 여기 있구만. 이거 다 넣고. 베스농어, 베스농어, 베스농어 가자미. 잡초 넣고 DIY 만들고. 오케이. 친구 집 가서 만들자. 염치 없이 친구 집 들어가서. 친구 집 DIY 있어. 내 집엔 없거든. 왜냐면 그 재료 값이 좀안든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럼. 귀여워 진짜. 근데 이번 동습은 친구들과의 교류의 깊이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전작 같은 경우는 대화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걸 물어봐.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별 의미 없는 답인데 누군간 좋아하고 누군간 싫어해. 그리고 막 누구한테 심부름 좀 해줄래? 누구한테 갖다 줄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번엔 대화의 비중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좀 아쉽다 한편으론. 친구들 간의 교류 비중이 좀 작아진 것 같아. 안 그러니? 뭔가 아쉽다. 안녕. 하, 귀여워. 진짜 펭귄 미친 너무 귀여워. 바지락이나 더 캐가죠. 저 쪼꼬미 물고기도 잡아야 될까? 조그맣고 큰 물고기일까?
뇨! 그럴 필요도 없었어. 조갱이었어. 야, 야. 눈이 없는 거야? 야! 너무해. 딱! 아! 초코뽀! 초코뽀!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왜 그래. 손가락에 뭐 있어. 말초 신경이 잘 전달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아. 왜 이러는 걸까? 저 형광 물고기 아니지? 얘가 좀 빛나는 것 같은데? 아니지? 방사능 물고기인가? 아니, 방사능 달팽이인가? 근데 동물에서 입장에서 동물 다양한 건 좋은데 나 개미알키는 진짜 좀 독보적이다. 귀엽고 아 너무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기네. 아 저거 보고 있는 거 봐. 귀엽게 나무늘보 뭐, 아니 개미알키 동물이라는 게 참 귀여우면서도 좀 오묘하네. 되게 징그러워할 수도 있는 건데 개미알키 농어의 진동. 하하하. 이 친구가 보고 있는 거 잡으면 어떻게 되죠? 되게 실망하려나? 실례할게. 문윤유! 그냥 박수 쳐준다. 귀여워라. 미안. 너가 잘 구경하고 있는 거 내가 잡아버렸어. 상관없지. 뇨! 가. 소라게 가. 전갱이 낚기. 굉장히 쉽지만 하기 싫은 일이야. 전갱이 낚기라는 건. 어? 뭐야? 야! 야 너 주제 왜 이렇게 크게 먹어? 진짜 이기적이다. 야 농어야 니 400원 주제에 너무 큰 칸을 쓰네? 미쳤어? 건방지게 짝이었군 농어.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이런 말인 것 같아. 아니뇨. 황어. 황어 봐 얼마나 겸손하냐 황어. 겸손하잖아 우리 황어는. 농어는 뭐야. 크기나 많이 먹고 말이야. 건방진 황어. 건방진 농어. 됐어 니네 벌 받을 거야. 니네 내일을 다 팔릴 거야 그냥 횟집에다가. 어 펭귄이 나왔다. 아이고 너 나오기도 하는구나. 아하하하. 진짜 귀엽다. 야 그래봐야 나밖에 없어. 아 이 말은 혹시?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그런 표현인가? 아 참 친구 귀여워.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저 펭귄이는 펭귄이 생활을 하는 건데 괜히 막 내가 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하면은 바로 폐가망신이죠. 낚시 전갱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별로 없다. 낚시나 전갱이나 하자.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 너구나. 설백. 근데 이름 참 잘 지었다. 설백. 한때 여자 이름으로 되게 이쁜 이름 단어 중 하나가 설 들어가는 거. 설. 예를 들면 설윤, 설아 이런 거. 설라 되게 맞아. 설아. 근데 발음하기 어려워. 성명학적으로 단어의 어감은 되게 이뻐. 설아. 근데 발음하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이 온전히 발음이 안 되잖아. 설아가 되잖아. 설아.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제 서아. 서아라는 이름 되게 많았어. 서아. 그리고 서아, 수아, 땡아가 좀 많았어. 유나. 유나도 좀 전 이름, 유명한 이름이지. 설. 설이라는 이름 치고 풀네임으로 이쁜 거 진짜 설현 씨 이름은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 설현. 설현. 그것도 사실 읽는 발음은 설현인데 설현. 되게 이쁜 이름이신 것 같긴 해요. 설, 설아. 설미. 설민. 설민? 아 이건 좀 민이 아니겠네. 설지. 설지? 설진. 악! 설지. 설진 이런 거 좀 이쁘다. 설루. 설운. 서른. 아 아니야 이건 너무. 서른도 씨가 연상돼. 윤설, 지설, 이설, 박설, 홍설. 홍설은 외자로 좀 그럴싸하네. 홍설, 홍자. 김설. 아니야. 세설. 아니 아 맘에 안 들어. 설지, 설윤,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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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진, 진설,
진설, 김진설 별로다. 설이 이쁜 이름. 설량 이쁜데 설량? 김설량? 발음이 어렵네. 설량이. 설량아. 아니다. 왜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녕? 둘이 눈싸움 잘하고 있니? 누가 이길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투기능은 그래도 고대부터 있었던 이 고대종이 이기지 않을까요? 얜 딱 봐도 뭔가 신형 같잖아. 딱 봐도 연식 얼마 안 되는 신설. 얘는 딱 봐도 고대부터 있었던 고대 전쟁병기. 얘는 현대화된 보급병기. 개인적으로 고대의 힘이 이겼으면 좋겠어. 모양이 되게 동그랗죠? 넙치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조롱하기였구만. 함부로 예상하면 안 돼. 조롱하기 너도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물고기 아니야. 알지? 그냥 좀 까맣고 빛나서 희귀해 보일 뿐이지. 너도 은근 흔해.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밤비행기 타고 한번 가볼까요? 밤비행기 타고 딴 그 리조트 한번 가볼까? 그럽시다. 한번 가보죠. 뭐 다를 게 있을진 모르겠다 사실. 야 니네 팔릴 거 많다 야. 아 클리오네 야 니 더 이기적이다. 혼자서 정중앙 차지하고 있었어. 이런 건방진. 클리오네는 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렇게 배치하고 보니까 좀 이쁘긴 하네. 애들이 좀 더 이쁜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배치하기 이쁜 물고기 뭐가 있을까? 빙어. 빙어랜다. 잉어. 비단잉어. 이런 거 좀 생각해도 이쁘겠다. 안녕. 아 이것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죽순 5개. 야 이건 좀 크다. 야 죽순 하나도 되게 벌기 힘들어. 죽순 3개. 와 죽순 너무 비싸. 너무 희귀해 이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죽순. 저 울타리 DIY가 없나? 오늘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만들자. 어? 아 이미 습득했다고? 어딨는데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어딨죠? 뉴? 그리고 친절하게 물어봐줘서 다행이다. 모를 뻔했는데. 아 있군요. 목재와 부드러운 목재 6개랑 4개로 하나 만드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적어도 한 30개씩 필요한데 나무 목재 한 100개씩만 써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겠지? 너무 비싸다. 너무 몸값 비싼 재료다 저건. 뚠뚠뚠뚠뚠뚠뚠. 아 또 오렌지 마을이야. 어? 잠깐만 오렌지? 오렌지? 아 다 오렌지네. 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다 노렌지야? 한 번도 못 본 과일이 있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섬엔 비가 안 온다. 어? 메시지 병이다. 이오. 이오 되게 귀여운 앤데 얘. 그 토끼 인형 같이 생긴 토끼일걸요 아마? 아 걔 진짜 좋아했는데요. 모여봐요 동물에서 볼 때. 아직까지 기억나 그 귀여움이. 우리 섬에 왔으면 좋겠다 원하는 동물이. 그래서 동물에서 닌텐도 DS 시절 동물에서 뺏은 이사갈 친구한테 자기가 이사 오기를 원하는 동물 이름을 잔뜩 쓴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치라는 곰돌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패치는 그 봉제 인형 같이 생긴 곰돌이 동물인데 한번 이사가는 친구한테 진짜 썼어. 패치 써서 보냈어. 근데 진짜 걔가 이사왔어요. 진짜 뻥 아니고 진짜 걔가 이사왔어. 진짠진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우연인가? 아 여기서 목재를 다 얻어가자.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아! 한 번만에 부셔졌네. 엉도. 이 섬을 그냥 탈탈 털어가. 이 섬에 있는 모든 걸 털어가자. 잡초부터 나무까지. 이왕이면 기억해야 되니까 철도끼로. 너무 잔혹한가? 어차피 철광석은 또 벌면 돼. 섬 노가다 몇 번 가면 되거든. 어? 아 물려 늦었어. 저거 파괴법 있어요. 일단 준비물은 그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잠자리채를 들고 벌이 나오자마자 거리 계산 좀 하고 벌이 나한테 물 때쯤 잠자리채 휘두르면 벌이 그냥 잡히고 끝나요 저한테. 아셨죠? 할 수 있죠. 그냥 벌이 오던 말던 그냥 빨리 재빨리 그
서부 영화에서 총잡이 그 총 뽑듯이 바로 잠자리새로 휙 잡으면 되기는 해요. 그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일단 다 한 번씩 흔들자. 뭐 가구라도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없네. 그럼 이제 다 캐. 오렌지 떨어진 거 다 캐. 이 하늘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로라 색 번진 거 같지. 수채화 물감 번진 거 같지. 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철광석 쓴 만큼 벌었네. 여기서 쓴 만큼 충분히 벌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거 한번 깨부숴 볼까? 그냥 오렌지 하나 먹고. 엥? 금광석이 너무 안 벌렸다. 하루에 하나씩은 벌려야 되는데. 간다. 그냥 돌 나왔어. 완전 낭비했네. 쓱쓱. 아, 금광석 안 나와. 너무해. 아, 이거 이쁘다. 옥상에 있는, 가장 최상층에 있는 꽃밭 너무 이쁘다. 모양이. 오, 금광석 나왔어. 이야, 간절히 바라니까 하나 주네. 여기서 서? 여기서 벽치기 하면 위험한 거 없겠지? 정렬, 정렬, 정렬. 분광경을 하고. 완벽해. 이야, 진짜 안정적이다. 구멍 하나 안 파고 진짜 안정적으로 벽치기 하네. 어? 근데 하나 안 됐어. 아쉽다. 한번 부탁 한번 해볼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임금 탈출 서비스라 예 손님. 아 으이 한번 날아가 묶기가. 한번 해보자. 정확한 지도 데이터 없어서 지금 있는 섬의 비행장으로만.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갈꼬마. 아 너무 귀여워. 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구나. 한 번은 해봐야 되는데 뭔가 너무 아깝다 생각돼서 안 하게 되네. 됐다 돌아가자. 아니 한 번만 돌아보자. 한 번만 딱 뭐 더 찾을 거 있나.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 아까워. 어 아까워. 이거 다 캤는데 여기는 나 뭐 다 내가 쫓아버린 건데. 하지만 여기 있는 건 내 생각에 안 좋은 것 같아. 역시 이 섬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섬이 됐네. 내가 다 쫓아버려가지고 미안해라. 괜찮아 어차피 목재도 많이 필요해. 자원 많을수록 좋아. 어차피 또 만들면 되니까. 아이고야 아까워라. 집에서 시작합니다. 이거 편하네. 아 이 생각해보니까 이 섬은 폭포랑 강이 없네. 질이 너무 안 좋은 섬이다. 폭포에서 얻을 물고기를 못 얻어 여기서. 뚜루두뚜뚜 뚜루두뚜뚜 뚜루두뚜뚜. 정리하고 끄죠 슬슬. 여기서 정리하고 아 돌아갑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편지 하나씩 보낼까? 꾸리쭈. 아 이거 고통인데 이거. 안녕 하세요. 실은 도가 가가 아 안돼 안돼. 실은 사랑 해가 왜 없어? 사랑 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세요. 도 내세요. 뭘요? 미안하다.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실은 사랑하세요. 내세요. 미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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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썼는데. 아, 아까워. 아, 너무 아까워. 너무 괴상하게 써가지고 취소가 됐나보다. 크리스. 다시 해보자. 이번엔 나는으로 시작해볼까? 약간 AI가 쓰는 실 같아. 내라. 뭘. 뭘. 내라가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통해 도를 많이 출발합니다. 내라가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를 통해 도를 많이 출발합니다. 아, 선물 못 보냈다. AI 소설가 선물 못 보냈다. 선물도 보내줘야 되는데. 다음은 바라라한테 보내보자. 꽃잎. 부탁하겠습니다. 지겨워. 지겨워는 군요. 지겨워지는 군요. 지겨워지는 군요. 어제는 즐거웠어요. 아, 뭔가 좀 그런데? 뭔가 조금 불륜 메시지 같은데? 히읗은 행복 하길 바래. 부탁하겠습니다. 지겨워지는군요. 어제는 즐거웠어요. 행복하길 바래. 무슨 이별 편지 같네? 오렌지 하나 보내주자. 너랑 만난지 얼마나 오렌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오렌지 선물이에요. 더 쓸 거야. AI 편지가. AI 예술가 하나 더 쓸 거야. 크리미. 크림 소스 가득한 크리미에게. 크리미니까 크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커피숍. 커피숍은 내세요. 아, 커피숍은 내라. 아,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커피숍은 네가 내라 이 얘긴가 보다. 커피숍은 내라. 알았냐? 아, 아니요. 혼자 대화하고 혼자 얘기해. 아니요? 사랑. 아이, 사랑 말고. 아니요? 지읒. 아이, 21 말고. 지읒.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좋아. 아이, 미친놈의 편지 같네. 더 쓸 거 없나? 더 쓸 단어 한 번씩 했는데. 미음. 많이 내세요. 커피숍은 내라? 아니요. 자기 중심 좋아. 많이 내세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뭘 많이 내라는 것 같긴 한데. 오렌지 설마 10개야? 미쳤어? 야 오렌지 10개 먹네? 야, 너 조개 가져. 10개는 좀 그렇잖아. 하나를 미리 빼놓자. 두 놈한테 더 써야 돼. 쓸 수 있는 자음을 다 써서 더 이상 시작할 게 별로 없네. 크림이 했고. 설배기. 설배기는 설로 한번 시작해보자. 서. 선배. 전혀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애틋하다. 선배 전혀 아니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사실 나는 병원이 좋아요. 선배 전혀 아니야. 사실 나는 병원이 좋아요. 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초코뽀. 아, 근데 이 AI 편지 난 마음에 들어. 보내줘. AI가 쓴 편지 대본. 선배 아니야. 난 사실 병원이 좋아.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사람, 선배가 날 좋아하는데 나는 병원이라는 애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배 난 병원이 좋아라고 말하는 거지. 토니. 토니는 뭐라고 쓸까? 토요일은 풋고추. 토요일은 풋고추. 알지? 그러니까 토니가 토로 시작해 보죠. 통신 판매의 아이고, 자꾸 지우기를 누르네. 통신 판매의
토니까 또 토로 시작해볼까요? 토요 이름 붙겄죠. 통신 판매의 통조림. 밑도 끝도 없는 게 너무 웃겨. 토막 사람 좋다. 와, 완전 사이코패스 같다 이거. 토막 사람 토요일은 풋고추. 통신 판매 통조림. 토막 사람 좋다. 아, 소름이 확 돋아.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거 아세요? 그 약간 조현병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쓴대. 그러니까 어순과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을 쓴대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사랑했던 너를 뭐 토마토 먹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막 수미상관을 이은대. 진짜 갑자기 무서워. 갑자기 확 무서워졌어. 아, 내일 팔 거 많네. 돈 많이 벌겠다. 이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팔고. 박물관에 기증 하나만 하고 끝내죠. 재밌었다. 역시 동물의 숲은 어떻게 굴려도 재밌어. 기증해. 설명해줘. 기증해. 설명해줘. 와, 주식이 상어래. 와, 한번 보기도 어려운 게 주식이야. 아니, 괜찮아. 이거 다 저장 다 잘 보관해 놓고 깨끗하게 종료합시다. 으아. 어우, 좁아. 어우, 쓰레기 너무 많아. 민원 들어오겠다, 이거. 아, 주민들이 다 민원 낼 것 같아. 쪼꼬뽀가 자꾸 집 주변에 해산물 잔뜩 쌓아놓는다고. 해산물 시장 같이. 비린내 엄청날 텐데. 내일 아침에 바로 치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부터 일단 다 정리하고. 야, 금광석 하나 건졌네, 오늘. 하나. 아까워. 겨우 하나.